안녕하세요. 미용시술계 EBS의 아름닥터TV의 아름쌤입니다. 오늘은 가끔 환자분한테 듣게 되는 말, 시술을 했는데 아무도 몰라봐요.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. 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은 그래도 이 말을 하는 분이 이제 좀 많이 줄었는데 며칠 전에 댓글에서 비슷한 말을 보게 돼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. 이게 뭐, 아 내가 한 효과가 없나? 이래가지고 시술 중간에라도 막 다시 가서 전후 사진을 막 띄워보고 막 진짜 효과가 없나?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막 그랬는데요. 가서 확인을 해보면 다 효과가 좀 꽤 있으신 거예요. 다 효과가 있어요. 저 제 생각에는 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. 그렇지 않으세요?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건 그런데요. 아무도 좋아졌다고 말해주지를 않아요. 아 그런가? 그러면 그럴 때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이 참 맵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걸 이렇게 몰라보나? 평소 예전 얼굴을 이제 기억을 못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죠. 원래 모든 사람이 좋아진 얼굴, 예뻐진 얼굴은 쉽게 적응해요. 내 얼굴 같아요. 그리고 남의 얼굴이었을 때도 이 사람이 예뻐진 거는 원래 그랬나 싶어요.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. 내가 이거 뭐 시술을 했는데도 좋아진 거를 주변에서 몰라보세요?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안 물어보셨어요. 저는 그냥 오잉. 저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을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. 디디디디디 스스로 볼 때 좋아진 건 맞다. 디디디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서 알아보고 나에게 알아서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 속상하다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. 이제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3일, 4일, 5일 이렇게 곱씹으니까 내가 좋아진 걸 남들이 알아보고 알아서 얘기해 주지 않은 것이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.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.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촥 이제 들어왔죠.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뭐 성적이 잘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뭐 누가 뭐 시험 본 얘기 안 하나? 언급을 좀 안 하나?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저도 있었어요.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가 해결된 기분이 들었어요. 드디어 문제 해결! 어렵지만 해냈어! 라고 생각을 하려는 순간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했지? 티가 좀 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?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했나? 직장 다니고 뭐 해야 되니까 티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티가 나면 안 되지만 티가 안 나도 안 된다는 말인가? 혼란. 제가 아무래도 이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있는 거겠죠? 혹시 짐작 가는 거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는 셈치고 댓글로 좀 달아주시겠어요? 제가 굉장히 정독을 해보겠습니다.